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 변화, 특히 글로벌 경영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를 드렸고요. 또 이런 패러다임 변화와는 달리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갈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10년대에 본격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죠? 지식기반 경제 시대의 도래입니다. 지식기반 경제. 그래서 지식기반 경제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한 차원의 지식기반 경제 시대로 전개가 되고 있죠. 지식기반 경제 얘기는 사실 우리가 그 90년대부터 했어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든지 엘빈 토플러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21세기는 지식기반 경제의 시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후반에 김대중 정권에서 지식기반 경제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신지식인도 선정해가지고 우리 저 심영래 씨가 요즘 완전히 파산했지만 신지식인도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2010년대에 완전히 본격화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스마트 혁명이 이 지식기반 경제가 진화 발전되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식기반 경제. 그럼 지식기반 경제의 이전의 경제는 뭘까요? 산업혁명기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 한 200년 이상 지속된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전기였습니다. 많은 산업이 산업혁명기에 나왔어요. 근데 산업혁명기에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뭐가 중요했을까요? 여러분들 3대 생산요소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경제학에서 나오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 그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본입니다. 자본주의의 시대였어요. 산업혁명은. 그래서 대규모 자본을 투하해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으면 대규모 생산시설을 만들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지만 경쟁력을 확보하고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식기반 경제로 가면 갈수록 그런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이 재무제표에 나오는 소위 유형자산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뭐 여전히 중요하지만 상대적 중요성이 내려가고 있고 지식기반 경제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뭐가 중요해지죠? 지식자산, 광의로 본다면 무형자산이 재무제표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지식자산 또는 무형자산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기술력. 최근에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 또 듀퐁이 코롱을 아라미드 섬유 특허 침해로 걸고 넘어진 거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이 원천 기술 내지는 차별화된 지식, 지적 자산의 중요성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광의로 본다면 마케팅 지식과 역량이 총결집돼서 만들어지는 게 브랜드죠. 그런 브랜드 매우 중요해지고요. 또 디자인 역량 또는 강한 경영 시스템과 조직 문화와 같은 재무제표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무형자산, 특히 지식자산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소위 스마일 커브라는 이 그림입니다. 사람의 웃는 입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스마일 커브라고 그러는데 20세기까지의 산업혁명기는 역 U자형의 커브였고요. 21세기에 본격화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는 U자형의 커브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제조업을 가지고 설명할 텐데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대동소이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스마일 커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소위 스마트폰 전쟁입니다. 스마트폰 전쟁의 주요 참전 기업들은 어디죠? 애플,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 등이죠.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애플은 자기가 직접 스마트폰을 제조하나요? 안 하죠. 누가 만들어주죠? 대만의 팍스콘이 만들어주죠. 중국 가서 만들어옵니다. 우리 LG전자, 삼성전자, 노키아는 스마트폰을 직접 제조하나요? 합니다. 외국 가서 할지언정 직접 대규모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제조를 합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스마트폰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높을까요?
스마트폰을 직접 제조하는 LG전자, 삼성전자, 노키아의 영업이익률이 높을까요? 애플이 높습니다. 애플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죠? 약 40% 육박합니다. 노키아는 어떻죠? 휴대폰, 일반 휴대폰, 피처폰 시절의 최강자 노키아, 대규모 적자를 연속적으로 구현해서 드디어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LG전자 어떻게 됐죠? 대규모 적자 보다가 금년 들어와서 겨우 손익분기점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 빠져들었어요. 그나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도 매우 좋아지고 있지만 휴대폰 사업이 애플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산업혁명기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생산시설도 없는 애플이 대규모 자본을 투하해서 대규모 생산시설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노키아보다 이익을 많이 내는 정도가 아니라 노키아는 대규모 적자, 애플은 40%에 가까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높은 천문학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 왜 이렇게 애플의 이익률이 높을까요? 결국 애플은 이 지식기반이 총결집되어 있는 밸류체인, 가치사슬의 앞단과 뒷단의 경쟁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이라는 상품이 일반 휴대폰, 과거의 피처폰과 뭐가 다른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여기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올라가셨네 거의 손이. 그죠? 안 가지고 계신 분 하다가 손 들어보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그러면 또 너무 쪽팔리실까 봐 제가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신 거로 보고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던질게요. 스마트폰에 흔히 애플리케이션 또는 어플 내지 앱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한 100개 이상의 어플을 깔아놨다. 내 생각에 100개 이상 깔아놓은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100개 이상 깔아놓은 것 같다. 아니 대학생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100개 이상? 아 이거 충격적인데. 예, 그러면 스마트폰에 어플을 100개는 안 깔아놨지만 한 수십 개 깔아놨고 그중에 일주일에 신문사나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뭐 10개 이상은 사용한다. 일주일에 10개 이상 사용한다. 아 이건 많이 역시 많이 올라가죠. 절반 이상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분들 손 안 드신 분 계시죠?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안 드셨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갖다 버리십시오. 예, 갖다 버리십시오. 예. 왜냐하면 스마트폰 훨씬 고가인데 그죠? 일반 휴대폰보다 그냥 전화만 걸고 문자 메시지만 보내는데 뭐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 일반 휴대폰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일반 휴대폰도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정도는 다 됩니다. 결국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는 애플리케이션을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쓰는 분은 쓸데없는 물건이에요. 그냥 폼제는 물건이지. 그죠? 그게 일반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차이예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신 기능을 가진 컴퓨터다. 컴퓨터? 컴퓨터는 원래 누가 잘했죠? 애플이 잘하는 상품입니다. 사실 애플이 아마 일반 휴대폰, 피처폰 시절에 이 산업에 뛰어들었으면요. 10중 8구 노키아나 삼성한테 쫓겨났을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왜냐면 거기는 통신 기능이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신정균 사장이 뭐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너희들 우리한테 완전히 한방 먹였지? 그죠?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웃고 계실 겁니다. 왜냐? 광고 효과가 수조 원이에요.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는 딱 두 개만 있는 걸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애플. 애플의 유일한 맛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애플한테 굉장히 고마워야 됩니다. 엄청난 광고 효과를 해줬어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업체는 다 일렐레번트해졌어요. 전혀 상관없는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서 고마워하는데 어쨌든 이 기회에 애플 한번 잡으려면 뭐로 협박하면 제일 좋을까요? 통신 관련 특허. 특히 LTE. 이번에 아이폰 5에 LTE가 장착됐죠. 기회는 찬스입니다. 이 LTE에 관련된 표준 기술 내지 원천 기술은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가진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애플?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거 통신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애플은. 요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죠. 제대로.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애플이 정말 신사업의 아이템을 잘 잡았어요. 블랙베리가 먼저 떴죠. 스마트폰 쪽에서. 리서치 인 모션에 블랙베리가 뜨면서 애플은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봤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뭐냐? 통신 기능 가진 컴퓨터다. 우리 뭐 하는 회사냐? 우리 30년 동안 컴퓨터였던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연습 게임을 한번 뛰었죠. 어디서 연습 게임을 뛰었어요?
MP3 플레이어 전쟁에서 연습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한국한테 굉장히 비극적인 사례죠. 우리 레인컴의 아이리버가 2004년도에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1등했어요.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서 1등한 사례는 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를 석권했는데 2006년에 바로 몰락합니다. 2년 만에 애플한테 걸려서. 그래서 연습 게임에서 확실하게 먹힌다는 걸 찾았죠. 그 연습 게임에서 결정적으로 이긴 배경은 뭐였어요? 결국은 이 VCR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리고 PC,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게임기, 그리고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이런 상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런 상품을 경영 전략에서는 오래전부터 플랫폼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MP3 플레이어에 음원이 없다. 안고 없는 찐빵이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음원 없는 MP3 플레이어는. 그죠? 음원과 같은 보안제가 MP3 플레이어라는 플랫폼의 가치를 결정해 줍니다. 애플은 그걸 정확히 깨달았어요. 결국은 MP3 플레이어라는 제품의 가치는 보안제에서 결정난다. 누가 질 좋고 다양한 음원을 적시에 적정 가격으로 소싱해서 공급해 주냐. 그거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서부터 경영 천재는 아니었고요. PC 전쟁에서 뼈아픈 교훈을 통해서 처절한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애플은 교훈을 확실하게 이런 플랫폼 전쟁에서는 파시적인 전략으로 가면 백발백중 진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좋은 제품 맥킨토시를 가지고 IBM 호환 PC, 허접한 IBM 호환 PC한테 박살났거든요. 일단 컴퓨터는 뭐가 중요해요? 이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한데 애플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원래 세계 최고 수준, OS도 그렇고 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UI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세계 최고예요. 소위 PC에서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아이콘 같은 거 쫙 배열하고 하는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쪽이 애플이 세계 최고예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소리 칠 건 없는 게 원래 제록스가 개발한 걸 다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 자기네도 벗겨오면서 지금 큰 소리는 되게 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게 세계 최고였고 그 다음에 또 PC라는 게 뭡니까? 각종 컨텐츠나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애플은 자기가 직접 다 하거나 굉장히 베타적인 조건으로 가져가다가 좋은 개발자나 좋은 컨텐츠 제공자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개방적인 모델을 채택했던 애플, IBM 호환 PC 진영한테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깨달았어요. 그런 전략은 필패다. 그게 소니가 VCR 전쟁에서 졌던 이유기도 하고요. 그 좋은 베타맥스 VCR가 졌던 이유도 독불장군하고 패스적 전략하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졌어요. 독불장군이나 패스적인 전략을 펼쳤던 기업은. 그래서 MP3 플레이어 전쟁에서 음원 확보가 핵심이다. 어떻게 나오죠? 아이튠스라는 질 좋고 다양한 음원을 확보해가지고 최신 팝스부터 올드 팝스까지 다 제공하는 그죠? 최근에 강남 스타일도 뭐 쫙 올라갔다 그러죠? 그 아이튠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좋은 음원 제공자들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 분배의 룰을 적용합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꼬시죠? 야, 99센트라는 저렴한 가격에 음원을 판매할 건데 네가 70% 먹어. 너 요즘 고민 많지? 음반 안 팔려서. 너 음반은 앞으로 점점 더 안 팔려. 앞으로 대세는 MP3고 인터넷상의 웹 스트리밍 서비스야. 너 음반만 잡고 있으면 망해. 내가 네 고민 다 해결해 줄게. 아이튠스를 통해서 곡당 99센트의 고음질의 합법적인 음원을 판매할 건데 그중에 네가 70% 먹어. 수익에. 난 30%만 먹을게. 난 남는 것도 없어. 내가 서버 운영해야 되고 음원 디지털화시켜야 되고 유통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음반사 CEO라면 솔깃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솔깃하죠. 다 들어왔습니다. 애플 진영에. 게임 끝났습니다. 결국은 아이패드가 이긴 거는 기계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았던 점도 있지만 우리 레인컴의 아이리버나 우리가 종주국이었거든요. 삼성전자의 예비나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기능적으로는. 근데 기능성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이패드와 아이튠스를 결부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게임을 끝냈고 특히 어느 시장이 전 세계 표준을 정할까요? 서거도 준치라고 역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게임을 끝냈어요. 미국이 표준을 좌우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국 기업은 어땠나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계만 잘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드웨어 기능성 살리고 제조 잘하고
그건 우리가 잘하죠. 세계 최고입니다. 그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음원이요?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불법 복제를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한국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가서 얼마든 뭐 이런 아무데나 가서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는데 그건 고객이 할 일이고. 그죠? 그래서 태생적 한계.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각 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단지 미국은 달랐어요. 미국도 처음에는 불법 복제가 많았지만 우리나라 소리바다 같은 데가 냅스터였는데 냅스터를 미국 정부가 강제 폐쇄해버립니다. 폐쇄해버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불법 음원을 유통시켰다. 친구한테 주더라도 걸리면요. IP 추적해서 걸리면 그 당시 2003년 4년 무렵에 걸리면 건당 10만 불을 물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짓 하시겠어요? 그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였습니다. 애플은 바로 그 시점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서 아이패드와 아이튠스를 결부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걸려서 박살이 난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아이패드가 아이폰이 되고요. 아이튠스가 앱스토어가 되고 전략은 99% 똑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당했어요. 또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전략적 사고의 문제죠. 우리는 기계만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데 애플은 정확히 깨달았어요. PC 전쟁에 쓰면서. 일단 애플의 강점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입니다. 이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iOS가 끝내주죠. 여전히 제가 보기에 구글의 안드로이드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우위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UI 기술력, UI 소프트웨어 기술력이라든지 유저 익스피리언스 기술력 세계 최고고요. 거기다가 이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선도하죠. 앱스토어를 통해서. 그래서 뭐 요즘 구글 플레이도 나오지만 뭐 많이 숫자로는 따라잡았을지 몰라도 굉장히 그걸 잘 통제하면서 잘 끌어갔다 이거예요. 거기다 원래 애플은 뭘 잘하죠? 디자인 역량이 매우 뛰어난 회사입니다. 이번에 삼성도 디자인 가지고 걸었지만 디자인 역량이 매우 뛰어난 디자인 최우선주의로 유명한 회사고요. 또 뭘 잘하죠? R&D 역량이 좋은데 특히 스마트폰이 컴퓨터의 성격을 가지면서 애플이 갈고 닦았던 컴퓨터 개발 능력 이게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어요. 앞단의 경쟁력이 지식기반 경쟁력이 탁월했다. 뒷단은 어떤가요? 여기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폰. 역시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3분의 2 정도는 아이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업체 여기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이나 임원교육과에서 손 들어보라면요. 아이폰이 20%도 안 올라가요. 신세대와 쉰세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는 신세대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을까? 물론 아이폰이 좋은 점도 있지만 왠지 아이폰 안 가지고 다니면 조금 좀 찝찝하죠? 뭔가 좀, 그죠? 갤럭시 같은 거 들고 다니면 뭔가 조금, 그죠? 아저씨 취급당할 것 같고, 그죠? 이런, 결국은 아이콘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애플은. 굉장히 트렌디하게 그거 하나 안 가지고 다니면 왕따 당할 분위기를 만들었다. 마케팅을 아주 잘하는 회사입니다.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터틀넥에 청바지 입고 정말 잘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멋있게 하면 KBS 9시 뉴스 나옵니다. 광고비 한 푼 안 주고, 그죠?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 아이콘 브랜드를 만들었다. 소위 애플바가 그 아이폰 5가 상당히 실망스러운데도 여전히 한 3분의 1 정도의 고객은 아이폰을 계속 사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애플바. 그래서 이 애플바가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아이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솔루션. 이번에 아이폰 4S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죠? Siri도 있었지만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기능은 iCloud라는 기능입니다. iCloud가 뭐예요? 써보신 분, 저는 아이폰 안 쓰기 때문에 써보신 분이 얘기해 주십시오. iCloud. 한번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얘기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이 아이폰 사용자가 이렇게 많은데 iCloud 아무도 안 써요? iCloud. 얘기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세요. 이게 또 화면에 나갈까 봐. 예. 초상권을 중시해가지고 지금 손 안 드시나본데 그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클라우드는 뭐 저는 안 쓰기 때문에 제가 혹시 틀리게 설명하면 얘기해 주세요. 그죠? 애플에 여러 기기들이 있죠. 아이폰도 있고 태블릿 컴퓨터 아이패드도 있고 MP3 플레이어 아이패드도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온다 나온다 하는데 제대로 지금 출시가 안 되고 있는 게 ITV. 앞으로 애플이 본격적으로 TV 업도 들어올 겁니다. 소위 엔스크린 시대에 그 필요한 기능들을 다 할, 제품들을 가져 나올 건데. 결국은 이 각종 기기들은 또 맥북도 있네요. 맥북이라든지 공통적으로 쓰이는 뭐 컨텐츠라든지 뭐 음악도 있고 동영상 사진 등 또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있죠. 게임도 있고 한번 구입해 가지고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기기마다 다시 그걸 다운로드 받고 하려면 귀찮죠. 근데 애플의 중앙 집중화된 서버에 저장해 놓고 그 정보를 새로운 기기 애플 기기를 살 때마다 자동으로 넘어간다면 매번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 굉장히 편하겠죠. 맞습니까? 이게 아이클라우드죠? 아, 경영전략교수의 관점에서 볼 때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걸 경영전략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고객의 스위칭 코스트를 발생시켜서 고객을 락인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고객의 전환비용. 고객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못 넘어가게 만들어서 소위 락인, 묶어버리는 효과를 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게 워낙 편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같은 애플 제품으로 쫙 라인업을 갖춰야지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내 휴대폰은 아이폰인데 태블릿 컴퓨터는 갤럭시 노트 10.1을 샀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애플바가 되면 영원한 애플바가 되나 하는 겁니다. 그죠? 라키님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안 가지고 있는 애플 기기가 있다? 내가 돈 좀 모아가지고 태블릿 컴퓨터 하나 사야지 또는 노트북 컴퓨터 하나 사야지 하면 애플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좋아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국은 여기 있는 소위 고객 맞춤형 솔루션, 토탈 솔루션 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소위 요즘 나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개인 차원에서 구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놈입니다. 그죠? 앞단과 뒷단의 경쟁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영업이익률 40% 육박하는 그 정말 놀라운 이익을 창출하고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 기업으로 올라간 거예요. 스마일 커브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럼 그나마 왜 우리 삼성전자가 최고로 선전하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신경영 이후에 디지털 쪽에 총력을 투자하면서 특히 휴대폰 쪽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 쪽에 집중하면서 물론 좀 스마트폰은 좀 늦었지만 어느 역량을 강화했죠? R&D 역량, 디자인 역량, 그리고 디지털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형성. 거기다 애플이 지금 홍보까지 해줘가지고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그래서 애플 덕에. 그래서 이 R&D,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역량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삼성이 애플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차별적으로 다양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기반. 그거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MLCC 등의 전자부품들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그래서 긴밀하게 협업해가지고 차별적인 제품을 더 빨리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 아이폰 5에도 애플,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다 뺐지만 결국 못 뺀 게 뭡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PC로 따진다면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인텔이 만드는 이거를 원래 대만의 TSMC라는 반도체 회사한테 제조를 시키려고 했어요. 이것도 삼성을 빼려고 했는데 결국은 TSMC가 애플이 원하는 수준의 품질이나 수율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삼성한테 옵니다. 이게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인데 머리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그게 삼성전자의 저력입니다. 그건 애플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5 그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결국은 그런 측면에 결국 하드웨어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핵심 부품 소재와의 그 어떤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개발 능력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에 비교해 볼 때 많이 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삼성전자의 강점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취약점이 뭐죠? 취약점이 바로 소프트웨어나 컨텐츠가 매우 취약하죠.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그 어떻게 했어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죠. 애플 말고 제일 똘똘한 놈이 누구냐? 구글이죠. 구글과의 전략적 제휴. 그건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것도 잘 잡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났네. 이게 방송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실력 있는 기업이지만 실력 있는 기업이지만 PC 시절이고 결국은 이 모바일이나 인터넷 쪽은 구글이 역시 그죠? 실력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쪽의 플랫폼을 채택함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취약한 역량을 보강합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약한 부분은 이 솔루션, 서비스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자, 강화한다면 제가 보기에 애플을 능가할 수 있는 회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그러면 IT 제조업만의 얘기냐? 저는 이걸 전통 제조업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제조업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중요한데 우리나라 화학섬유 산업이 커머디티 제품을 원가 경쟁력만 가지고 승부하다가 중국이 일본과 구미가 엄청난 자본을 들여가지고 중국에 대규모 생산선을 만들어서 훨씬 더 싼 가격에 화학섬유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몇 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중에 한일합섬, 고려합섬 기업 같은 기업은 망해버렸고요. 나머지 기업은 거의 업종 전환 수준으로 가버렸습니다. 중국이 무섭게 치받아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 제조업도 지식 기반 고도화를 해가지고 이 앞단과 뒷단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조선업은 어떤가요? 과거 90년대 노사분규의 대명사였고 가장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불렸던 조선업이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 중에서 모범적으로 지식 기반화에 성공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지식 중심적이고 그리고 그 기술 중심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90년대까지 일본이 꽉 잡고 있었던 고부가가치 고기술 선정 LNG선이라든지 또는 뭐 드릴쉽이라든지 척당 2억 불에서 10억 불까지 하는 그런 배들에 지금 한국 조선업계 상위 5개사죠. 시장 점유율이 80% 90% 육박한다. 압도적인 전세계 시장 점유율. 중국이요? 명함도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진입을 아예 못했거나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제대로 명함도 못 내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최첨단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 좀 못하면 인류 역사와 함께한 산업이 조선산업인데 노화의 방주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산업을 완전히 지식기반 산업으로 탈바꿈시킨 한국 조선업계 아주 높게 평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기술을 속속 개발합니다. 세계 최초의 육상건조기술, 세계 최초의 수중건조기술, 해상건조기술, 마지막 남은 영역이 공중건조기술 빼놓고는 다 개발합니다. 다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개념의 배를 속속 개발합니다. 세계 조선사에 없던 배들, 새빙유조선이라든지 CNG선이라든지 LNG FPSO라든지 이거 없던 아주 이름도 어려운 개념의 신개념의 배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아니라 중국 할아버지가 쫓아와도 단시간에 따라잡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제조업도 살 길이 뭐냐?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R&D가 강한 제조, 핵심 부품 소재에 특화된 제조, 또는 프리미엄 브랜드와 결부된 제조, 또는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제조. 한국 산업의 근간은 제조업인데 제조업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조업을 고도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고 고도화는 바로 지식기반 강화다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식기반 경제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지식기반 경제에서 가장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스마트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SNS, 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들의 보급, 또 태블릿 컴퓨터의 보급이 이 기업 환경을 바꾸고 있고 인간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요. 통신 서비스 산업이다.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사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뭐냐? 지금까지 음성전화였는데 또 문자메시지가 아주 짭짤했는데 문자메시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놈의 카톡인지 뭔지가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아주 짭짤하게 이익 내던 거를 완전히 커니발라이즈합니다. 거의 날아가다시피 했고요. 문자메시지가. 그리고 가장 주수입원이 음성인데 음성은 어떻게 되고 있죠? 풍전 등화와 같은 운명으로 지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모바일 VIP, 이 무선 기반의 인터넷 전화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죠. 카카오톡톡을 탑재한다 그래서 엄청 싸웠죠 최근에.
하지만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지금 스카이프라든지 바이버라든지 페이스타임이라든지 얼마든지 대안이 있죠. 무료 내지는 아주 저렴하게 국제전화까지도 할 수 있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잠식당하는 거는. 아,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분명히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은 규제 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통신 서비스 업체로서 허가를 받은 업체는 3개, 3개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있죠. 이 업종에서 다 들어옵니다. 아, 다 들어오고 있어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뭔가 하는 업체 또는 심지어 애플 같은 통신 단말기 업체까지 몽땅 들어오고 있죠.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바이버나 스카이프가 한국 회사인가요? 한국 정부한테 허가 받았나요?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쓰고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혁명 시대가 도입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된다.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기업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한테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만나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카카오톡의 최고 경영진을 만날 수 있다면 글로벌화를 못하면 죽을 거다. 우물안 개구리는 필패다. 싸이월드를 보십시오. 그죠? SNS 시장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었거든요, 원래. 지금 다 페이스북으로 가셨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요즘 그 NHN의 라인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거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근데 미국까지 가야죠. 미국을 안 가는 세계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비즈니스, 이 최근에 지식 기반 혁명이 진화 발전하고 있는 중요한 양상입니다.